뭐야? 책임자랑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이거 보이세요? 저이 벌레 보이세요? 제가 지금 거의 먹을 뻔했거든요. 우유 빼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빼주셨더라고요. 이 문제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오늘은 가끔 이제 카페나 식당에 가면은 그런 이제 이물질들이 음식에 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또뭐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정말 미치겠죠. 그럴 경우는 정확하게 항의를 해야겠죠. 그냥 대충 그냥 빼고 먹어서는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영어를 할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일단은 책임자랑 좀 얘기를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책임자와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자,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정답은 Can I talk to the person in charge? 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제 person in charge라는 표현. 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Can I talk to?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 누군가와. 근데 그 책임자, the person, 어떤 그 사람인데 in charge예요. 이 charge란 말이 책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the person in charge 그러면 책임을 맡고 있는. 뭐 전화상에서도 뭐 이렇게 전화상으로 항의를 할때뭐 can I speak to the person in charge? 제가 담당자랑 좀 통화 좀할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 person in charge 뭐다? 그렇죠? 책임자, 담당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자,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어떤 문제 상황인지. 그래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벌레, 이 벌레 보이세요? 자,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뭐, can you see thi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ee라는 표현, 동사를 이제 많이 쓰실 텐데, 이거 좀 식상하다 싶은 분들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3, 2, 1. 여러분, do you notice this bug? 입니다. 자, do you notice? 이 바로 이 notice라는 표현. 우리 보통 notice, notice 하면 공지, 이런 공지사항을 notice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동사로는 뭔가를 보거나 들어서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do you notice this bug? 그러면은 이 벌레 보이세요? 인지가 되세요? 라는 의미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머리카락이나 벌레 보이십니까? 할 때, do you notice something? 뭔가가 인지가 되십니까?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do you notice this hai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o you notice? 그러면은 뭔가 보이십니까? 세 번째 표현입니다. 아, 이거 거의 하마터면은 거의 먹을 뻔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차라리 머리카락에 벌리면 그나마 나올 수 있는데, 뭐, 철조각, 쇠 조각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 먹을 뻔했습니다. 자,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I was close to eating this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 포인트가 바로 I was close to, be close to ing. 그러면은 내가 거의 뭐뭐할 뻔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close라는 말은 닿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까운 의미예요. 그래서 I was close to 뭐뭐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뭐에? eating this. 이거를 먹는 행위와 거의 가까웠다. 즉, 거의 뭐뭐할 뻔했다라는 의미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행위. I was close to drinking this. 내가 이거 거의 마실 뻔했다. I was close to ing 하면 어떤 행위를 거의 뭐뭐 할 뻔했다. 즉 가깝게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뭐뭐 할 뻔했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as close to eating this bug. 내가 이 벌레를 거의 먹을 뻔했어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아, 그리고 뭔가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가면은 내가 뭐 개인적으로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유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유를 마시면 유제품을 마시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또 우유를 좀 빼달라고 해야 되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몇 가지를 빼달라고 그러는데 안 빼주는 경우. 그래서 아 제가 우유를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실행되지 않았다, 이행되지 않았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I asked for milk to be left out. But that didn't happen. 자, I asked for something to be left out. 요 패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유용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당근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I asked for carrot to be left out. 그러면 제가 당근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거를 행하지 않았다. But that didn't happen.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섯 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상황들에서 다 설명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대충 어정부영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용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청할 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could you explain this in detail? 그렇죠? Could you explain? 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This, 이것을 in detail. 그렇죠? In detail을 보면 뭔가 자세히라는 얘기죠. 그래서 explain something in detail. 그러면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다는 의미가 됐죠. 그래서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Could you explain this issue in detail? 이 문제에 대해서. Could you explain this problem in detail? 그래서 explain something in detail. 그러면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Can I talk to the person in charge? Do you notice this bug? I was close to eating this. And I asked for milk to be left out, but that didn't happen. Could you explain this in detail?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bye.